갑자기 날씨가 더 흐려져서 비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Is it cigar? Cigar? Is it cigarette? Yeah, is it yummy? 차에서 먹을 간식으로 제이드가 직접 쿠키를 구워왔습니다. 보통 쿠키는 납작하고 둥근 모양인데 제이드의 쿠키는 길쭉하게 막대기 모양으로 생겨서 먹기가 편했습니다. 특이하게 요거트를 쿠키 반죽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계속 손이 가는 맛있는 쿠키였습니다. 로드트립을 하다 보니 저렇게 도로가 하나로 좁혀지는 구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멈춰 서서 신호 대기를 해야 합니다. 이 여행의 절반은 사실 저렇게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다음 목적지에 점차 가까워집니다. 그냥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저 순간이 정말 그리워지네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여행이 아닐까 합니다. 차에서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이드가 제공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몇십 곡이 계속 반복이 되어가지고 며칠 동안 같은 노래를 계속 많이 들었죠. 이 노래가 길에서 들리면 저는 이때 이 순간, 남섬에서 여행을 하던 순간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뉴질랜드의 날씨는 여름에는 정말 최고죠. 하루 종일 화창하고 해도 길고 노을도 정말 예쁜 그런 여름 날씨인데요. 제가 여행을 떠난 이때쯤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곳은 바로 팬케이크 바위입니다. 한국 느낌으로 이름을 바꾸자면 부침개 바위 정도가 될까요? 이따가 도착을 하면 팬케이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착을 하니까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팬케이크 바위 관광 명소 앞에는 저렇게 카페가 있었는데요. 피자와 팬케이크를 팔았습니다.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대표적인 메뉴는 팬케이크인 것 같았는데요. 저희는 간단하게 진열장에 있는 치킨 랩 같은 걸 골랐습니다. 카페 천장에 컵들이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식이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배를 적당히 채우고 그럼 본격적으로 바위 구경을 가볼까요? 첸이 여기 팬케이크 바위 산책로는 입구와 출구가 똑같은 한 바퀴 빙 돌 수 있는 구조라고 미리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이드와 첸은 정말 여행 장소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루프. 골레 and alpha. So anywhere is same? Because you always just like Hong Kong people. Hong Kong people is always like. Oh, really? Yes. 제가 저렇게 셀카봉을 가지고 액션캠을 열심히 찍으니까 저한테 홍콩 사람 아니냐고 친구들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다니면 홍콩 사람 같다는 인식이 있나 봐요. 오! 산책로를 걸으면서 바다를 보면서 파도 소리를 듣고 수평선도 바라보고 자연과 함께하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더욱 좋았던 이유는 정말 각자 여행 스타일이 잘 맞았어요. 모두 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해서 중간중간 충분히 사진을 많이 열심히 찍었습니다.
본격 팬케이크 바위. 바위가 저렇게 생겼는데 정말 팬케이크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육각기둥 모양의 주상절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팬케이크 바위를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납니다.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바위 구경하러 가서 이렇게 그 옆을 걷는 느낌이. 여기는 바위 이름을 팬케이크라고 깜찍하게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아요.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주상절리는 어려울 수 있는 지리 용어인데 뭐 친숙하게 부르려면 육각연필 바위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걸을 때는 바닷물이 낮아진 썰물 때였던 것 같은데 바닷물이 높게 들어와 있는 밀물 때면 바위에 파도가 쳤을 때 바닷물이 얼굴까지 튀긴다고 제이드가 설명을 해줬어요. 역시 제이드 아는 게 많습니다. 여기 산책로는 걷기 좋게 정비가 잘 돼 있었고 경사가 심한 것도 아니어서 힘들지 않게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첸이 예전 버전의 아이폰을 쓰는데 추우면 저렇게 폰이 꺼진대요. 그 후로도 몇 번 꺼져서 첸이 휴대폰을 켜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히 가세요. What? How can I read this? 자이? 자이 자이 후이 사요나라 자이 후이 사요나라. 팬케이크 바위를 나오는 길에는
저렇게 각 나라 말로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자랑스럽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따가 저녁에는 진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뉴질랜드 서쪽 해안의 아름다운 노을과 지역 피자 맛집의 뱅어가 올라간 특이한 피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